기어타임즈. 내 평생 처음 보는 탤런트.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터틀 텔레 처음 보는 텔레입니다. 네, 저희가 마이클 터틀 거를 그때 진짜 많이 했어요. 한동안은 여러분들이 아 이제 제발 좀 터틀 좀 그만하면 안 되냐, 지겨워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텔레 저희가 터틀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터틀만 지금 이게 답이 없게야 뭐 엄청납니다. 터틀의 이제 뭐 몇 면을 지금 와서 다 복습을 하기는 좀 힘들고 대충 점수가 어느 정도 때 분포가 돼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낮게 나오면 81에서부터 높게 나오면 한 83 정도까지 그 안에 다 있어요. 81.67, 81.33, 81.33, 80짜리가 하나 있고요. 80이 거의 최저점인 것 같습니다. 네, 80이 최저점이네요. 80에서 83까지 점수가 포진이 되어 있는 브랜드 마이클 터틀입니다. 텔레가 보통 이제 그 스트랩보다 저희가 조금씩 덜 나오는 거를 봤을 때 아마도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 정도면은 예측이 가능한 범주인데 생각보다 뭐 소리가 너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격은 좀 비싼 편입니다. 다른 이제 스트랩들이 대부분 500만원대 후반에서 600 중반까지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마이클 터틀 커스텀 클래식 T 시리얼 넘버 771 이 모델은 가격이 69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또 가성비에서 또 손해를 보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텔레를 지금 690을 주고 산다. 굉장하죠. 좋습니다. 자 한번 쭉 살펴볼게요. 마이클 터틀의 첫 텔레입니다. 뭐 이따가 다 했는데 마이클 터틀은 텔레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되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690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18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레트 뚜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애쉬의 버터 스카치 니트로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 넥은 메이플의 오일 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러슨 스태거드 헤드머신의 너트 재질이 본넛의 너비는 41.91mm죠. 지판 통입니다. 네, 지판은 305mm 공유를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6150 SS 프렛이고요. 픽업은 PD. PD 픽업은 이제 페이턴트 디나이드. 이 디나이드가 되게 재밌는 게 원래 이제 그 깁슨에서 냈던 게 페이턴트 어플라이드잖아요. 어플라이드 네. 특허를 받았다 이건데 네. 그거에서 그냥 차관을 해서 특허 거절된. 네. 그냥 말장난으로 네. 지은 픽업이 실제로 거절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네 페이턴트 T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네. 원 볼륨, 원 톤, 3위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터틀 빈티지 브릿지가 들어가 있는데 금 두 개 은 하나예요. 뭐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금보다 은이 좀 짧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네. 네. 금은 이렇게 좀 그 새들 높 이게 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움직여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짧고 이렇게 딱 돼 있네요. 여기 생긴 것도 완전히 달라요. 이건 그냥 동그란데. 그 이제 기타리스트가 연못에서 세드를 빠뜨렸는데 이제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네. 이 금 세드리 니 세드리냐 은 세드리 니 세드리냐 이런 거 하나씩 다 줘가지고 네. 다 제 겁니다. 다 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굉장히 네, 비싼 느낌의 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터틀 커스텀 클래식 T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휴. 굉장히 오. 사운드가 진하고 커요. 텔레치고는 예. 오늘 아까 이제 맥펜에서 이제 텔레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텔레인데 오늘의 명언이었죠. 예. 싸가지 없다. 텔레 예. 사운드 원래 좀 싸가지 없는데 오늘은 좀 예의가 있는 텔레들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했었던 저희 그 내쉬 텔레 같은 경우에는 싸가지가 없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 성격이 좋아. 좋아요. 아, 예. 성격이 좋은데 지금 이 친구도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성격이 상당히 좋고 가진 게 많습니다. 네. 와 이거 뭐 출력도 상당하고요. 좋은데 좀 뭐랄까 텔레다운 맛이 너무 없네요. 텔레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아, 네. 그냥 좋은 기타, 네. 네, 힘 좋은 기타인데
비닐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이거. 뭐. 아이고. 성격이 너무 좋으니까 텔레 같지가 않구나. 네. 텔레는 좀 그 못된 맛으로 네, 듣는 거였군요. 어휴. 성격이 너무 좋은데. 네, 그 저 같은. 아이고 이게 부드러운데. 자, 레드라이고요. 저거 같아요. 그 피구 공 달린 레스폴. 아, 그러게. 네. 아, 느낌이 그러네요. 네, 피구 공 달린 레스폴. 같아요. 그러게요. 네. 사실은 알고 보면은 페이턴트 디나이드 텔레 픽업 달린 텔레인데 네. 피구 공 달린 레스폴 같다. 네. 와, 신기합니다. 정말 특이한 세계관이에요. 이분이 그 PAF 그런 걸 좋아해 갖고 레스폴 소리를 따라 만들었나 봐요. 레스폴 텔레. 레스폴 텔레. 아. 네. 아, 신기하네. 야, 근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텔레랑은 세계관이 좀 많이 달라요. 네, 굉장히 네. 크고 두툼하고 친절하고 강하고 네, 이런 느낌입니다.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봐. 야. 완전 피구공인데. 좋습니다. 아, 그 은근히 매력은 있어요. 네, 네. 완전 피구공. 완전 피구공. 아, 네. 이게 진짜 뭐야 이거는 텔레 티구공이라 그래야 되나? 티구공, 티구공. 좋습니다. 야. 저런 거 솔로 할 때 참 이렇게 귀 안 때리고 참 쫙 좋겠네요. 아주 밑에서부터 밑단의 소리 네. 힘을 쫙 갖고 나오니까 텔레에 기대하는 사운드는 아닌데 좋은 소리긴 해요. 네, 좋은 네. 소리긴 해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자,
잘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네. 세계관은 다르지만 좋은 소리기는 해요. 좋은 소리긴 네. 해요. 네. 이거 텔레를 또 텔레 그 좀 그 싸가지 없는 소리 사실은 분들은 네. 이거 사면 안 되겠는데요? 딱 붙으면 놀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이러지? 아니, 왜 이렇게 왜 착해? 네, 그렇죠. 뭐 이런 느낌.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한줄평 드리겠다. 울트라 텔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울트라 텔레. 아 네. 그러게요.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피구공 레스폴 텔레, 네. 울트라 텔레. 네, 네 저는 모르지만 좋은 텔레, 네. 오조텔. 네, 지금 이제 성격 좋은 텔레 나왔죠. 네, 네. 성조텔. 성조텔, 모조텔. 네, 모르지만 모조텔. 좋은 텔레. 네, 몰라요. 네.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내 고향 아닌데 향수병 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런... 가본 적도 없는데 괜히 향수병. 이거는 이제 모르는 소리인데 좋은 텔레. 참 희한하게 희한합니다. 네, 네. 몰라요. 모르는 텔레예요.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1, 편의성 오. 16, 디자인 16, 총점 76점. 동점이네요. 네, 76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뭐 이제 보통 텔레와 스트랫이 같은 브랜드에서 같은 가격대일 때 대부분 한 1, 2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다른 스트랫들의 평균 값이 거의 82점에 가까웠기 네.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거의 5점 이상 떨어진 네, 셈이 됐습니다. 뭔가 약간 사운드 가성비 이런 것들에서 좀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네, 텔레라는 소리가... 세계관. 그러니까 사실 그거죠. 우리가 텔레라고 생각하는 텔레는 팬더의 텔레 소리를 텔레라 그렇죠.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 텔레 형태의 기타가 갖는 어떤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에 집착을 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조금 놓고 생각을 하면 좋은 소리기는 해요. 아니요,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람보를 영화를 보러 갔는데 람보가 이제 적을 다 물리치겠죠. 람보가 뜩 죽어. 약간 람보가 막 부르유톱 끼어러 네, 다니고 약간 이런 느낌. 막 회사 건처럼 이렇게 약국 네, 있고 막 그렇죠. 하다가 막 이렇게 총질해야 되는데 막 홀랑복 막 총질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약간 그런 느낌. 반전이 있어요. 네. 그런 그러니까. 영화인 줄 알고 보러 갔는데 네? 람보가 막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하는 영화였어. 막 법정에서 막 승리하고 막. 법정에서 승리한데 원래는 그냥 이걸로 조지던 사람이 법정에서 변호사 선임에서 예, 승리하는 예, 그런 거 승리는 참, 하는데 좀 달라요 예, 느낌이 세계관 참 독특하네요. 우리가 그 보러 가고 싶었던 그 영화가 아닌 예.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좋긴 합니다. 좋긴 합니다. 네, 마이클 터틀 커스텀 클래식 T 같이 보셨고요. 네, 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갔다가 뭔가 예. 뭘 본 거지? 약간 이런 네, 느낌이 그래, 좀 들긴 드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이런 피구공 레스포를 표방하는 텔레, 네. 마이클 터틀 텔레를 또 나오는 대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의범절 텔레 예의범절 특집 네. 아주 성격 좋고 순한 텔레들이 개냥이 같은 텔레들이 네. 줄줄 나왔고요. 네. 다음번에 아주 싸가지가 없는 애들로다가 그냥 네. 텔레 아나무인 특집도 한번 준비해가지고 아주 그냥 듣기 싫고 짹짹거리는 애들로만 한번 모아서 근데 갖고 싶은 정말 네, 그렇죠. 화가 나는 네. 그런 텔레 특집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